이거 배치를 자, 그리고 이번 장기 대회가 그한 게임에서 그 스폰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한 게임 장기로 두는 거고요. 참고로 오늘은 그 BJ 대회가 있고 그 아마 며칠 뒤에요. 그 뭐냐 잠실 오픈 스튜디오 있죠, 아프리카 TV. 그 잠실 오픈 스튜디오에서 그 일반인 대회가 또 열려요. 그것까지는 아마 내가 나갈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. 자, 그러면 한번 진짜 둘라고요? 뭐냐? 채널 여기 들어올 줄 알아요?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그 대구 거부를 걸어놔가지고 지금 접속할 수 있으면 해요. 접속되면 알려줘요, PC로. 접속되면 알려줘요. 나 일단은 한판몸좀 풀게. 몸좀 풀어놓고.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. 대국을 시작합니다. 네, 한 게임. 장군, 멍군. 오, AI가 갑자기 면상을 하네? AI가 면상을 하고 있는. 와. 아, 이거를 어떻게 장을 유도를 하지? 일단 좀 생각 좀 해볼게요. 아니야, 이거를 올리면 안 돼. 갈 데가 없다. 야, 한 칸씩 찔끔찔끔 가지 마. 그리고 아니야, 이걸로 가자. 야, 어쭈쭈? 응? 나니 노린 거야, 이거. 뺄 길이 없네. 뺄수 있는 길이 없네. 아.
응, 무력화. 장군, 멍군. 그러면 장군. 장군, 멍군. 그러면 여기서 차 하나를 딸게요. 이거는 따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였어. 그러면 장군. 장군, 멍군. 아, 상이 있구나, 저기에. 아, 저 상을 좀 무력화시켜야 되는데. 장군, 멍군. 잠깐만요. 장군, 멍군. 장군, 멍군. 장군, 멍군. 장군, 승리를 축하드립니다. 아이고, 들어왔어요? 카톡? 잠깐만요. 왜냐면 내가 그 대구 거부를 걸어놔가지고 대구 거부 풀어놓을게요. 당 만들기. 노노. 왜냐, 별명이 어떻게 돼요? 별명 어떻게 돼요? 별명을 알려줘요. 별명 알려줘봐요. 별명 알려주면 내가 그 찾아서 대국 신청해 놓으면 되니까. 아, 유저를 찾을 수 없다는데요? 해당 유저가 없대요. 뭐냐, 로그인해서 그냥 별명 지식태이나 입력하고 찾아서 한번 나한테 신청해봐요.
네, 명연공주님 안녕하세요. 어쨌든 그 기다리는 동안 AI하고 몸풀기 대국은 뭐 어떻게 이겼고요? 뭐 몸풀기였는데 이겼어요. 그렇고 혹시 무슨 방 들어갔어요? 그 초중급 방 들어와야 되는데 채널을 초중급 방 들어와야 되는데 어디로 들어갔어요? 그방잘 들어가야 되는데. 어지럽지. 지금 제가 그 아까 죽 전에 잠깐 갔다 왔더니 지금 몸살이 일어나가지고 그 오늘은 그렇게 많이 못해요. 몸살 때문에 많이는 못해요. 나이 저 87년생이요. 네, 왜요? 소리 안 들려요. 목소리 안 들려, 목소리. 목소리 안 들려요. 목소리 안 들리는데, 아예? 네, 보이스톡 받았는데 목소리 안 들리는데. 아, 27이세요? 일단은 제가 그 시청자가 한판두 작일래 그래서 일단은 기다리고 있고요. 일단은 기다리는 동안 AI하고 한판더 붙을게요. 상마의 아, 위치를 여자 선택해 사람이세요? 주세요. 캐릭터가 남자로 돼 있어가지고. 대국을 시작합니다. 몸살. 장군, 멍군. 또 면상하는 거 봐라. 오늘따라 이 AI가 왜 이리 면상을 하지? 아니야. 일로 가면 포한테 딸. 몰라, 일단 나갈게요.
생각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. 장군, 멍군, 장군, 멍군. 장군, 멍군. 장군, 멍군. 장군인데? 멍군. 아이씨, 버렸다 이번 판. 3년 전에 교통사고 당해서 뭐 어쩌라고.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. 대국을 시작합니다. 툭하면 면상이지. 젠 농부 대비야. 장군, 멍군. 장군, 멍군. 장군, 멍군. 장군, 멍군. 장군, 멍군. 장군, 멍군. 그러면
장군, 멍군, 아이씨. 군 장군. 장군. 멍군. 아, 이거 아닌데. 장군. 멍군. 장군, 멍군, 장군, 멍군. 장군, 승리를 축하드립니다.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? 혹시 대구 거부 걸어놨어요? 대구 거부 풀어야 돼요. 대구 거부 풀어야 돼요. 안 그러면 신청이 안 돼. 대구 거부 풀어야 돼요. 받을 수 없다고 돼 있는데요? 왜 대국 신청은 못 받죠? 뭐가 없어요, 혹시? 뭐 아이템 같, 뭐, 장기머니 뭐 이런 거 없어서 안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뭐가, 인터넷 상태가 왜요? 대국 신청이 왔습니다. 어, 왔다. 대국 신청이 왔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주세요. 대국을 시작합니다.
뺄 수가 없네. 잠깐만. 장군, 멍군. 수가 장군, 없잖아. 멍군. 장군, 멍군. 장군. 멍군. 장군, 멍군. 장군, 멍군. 그 이제 저 차를 먹으려고 하겠지. 장군, 그러겠지. 멍군.
장군. 멍군. 아, 머리 아프다. 장군. 장군. 멍군. 장군. 멍군. 장군. 멍군. 장군. 멍군.
이수는 약간 좀 아니었다. 그럴 줄 알았어. 하나, 장군. 멍군. 장군. 멍군. 장군. 승리를 축하드립니다. 중간에 뭔가 내가 잘못 든 수가 하나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그때부터 망했구나 싶고 그냥 뒀는데, 에이, 왜 무승부가 없어? 하지만 나는 대국 수수료가 면제지요. 이롱. 대국 수수료가 면제인 관계로. 하. 아, 그리고 오늘은 사실, 뭐냐, 원래는 이 연습을 더 해야 되는데, 문제는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좀안 좋아요. 그래서 이따가 그 장기대 그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, 제가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만 할게요. 저는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, 이따가 아침에 일어나야 되니까. 이따 내가 아침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,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. 네. 좀몸 상태가 안 좋아서, 네. 조금이라도 몸에 열을 좀 내려놓고 이따가 대회를 나가야지, 이렇게 몸이 좀,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뭐 대회를 하죠. 아, 그리고요. 보통 그 프리겁 스튜디오에서 공식 방송하는 거면요. 공식 방송 송출 이외에 보통 개인 BJ들의 방송을 송출 안 했는데, 이게 이번 장기 대회는요, 1라운드하고 2라운드는 그 여러 경기가 동시에 열려요. 그래서 이게 운영자님이 생각을 한 결과 1라운드하고 2라운드 때는 그 BJ들이 개인적으로 폰으로 방송을 켤수 있게끔 조치를 했어요. 그래서 아마 오늘 낮 2시부터 장기대회가 시작을 해요. 그래서 오늘 낮에 제가 방송을 켤 거예요. 아마 엔간하면 방송 켤 거예요, 제가. 진짜 못켤 상황이 아니고서는 방송을 켤것 같고. 그리고 오늘 방송 켜고 그 뭐냐? 나그 멘토 기사 있었잖아요. 그 송은미 이단 그 아프리카 TV BJ 닉네임은 장기도는 미미 그 은미님이 있는데, 아마 그분하고도
처음 만나서 인사도 좀 하고, 화면에도 좀 비추고, 아마 그럴 것 같아요. 그렇고, 다른 BJ들하고도 또 만나면 인사도 좀 하고, 뭐 그럴 것 같아서. 자, 그러면, 저는 오늘 제몸 상태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, 오늘은 방송 좀 이렇게 짧게 하고 끝낼게요. 네. 자, 그러면, 여러분, 이따가, 낮에, 장기대회 방송에서, 만나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, 네. 여러분, 이따가 낮에 봐요.